계속하고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이제 2022년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12월 31일 1월 1일에는 아마도 그 이제 제가 NFT 작품을 팔고 있는데 그거에 비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드리려고 그냥 방송을 킨 거고요. 네. 근데 제 컨디션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할 컨디션이 괜찮다, 스스로가. 그러면 좀 말을 많이 털어보고, 아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론 것 같다. 아니다. 하면은 그냥 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디션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시나요? 저는 네. 컨디션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요즘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진심으로 그렇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로. 네. 네. 요즘에 3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책을 읽으라고 했구나. 아, 그렇구나. 그걸 진심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왜냐면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네, 최근에 이제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웹 3.0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좀 네. 읽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읽고 있고 뭐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감스트형 방송에서 이미 한 얘기라서 사실 같은 말 반복하는 거긴 한데 네, 앨범 작업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이제 내년이 되면은 해야죠. 근데 이미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고 싶어요. 저는 좀 생각을 좀 요즘 완전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는 생각은 뭔가 길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아직 이제 한 달, 한 달이 아니지. 3일 있으면 32인데, 제가 40까지만 활동한다 해도, 아직도 8년이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간이 많게 느껴지고, 좀, 네,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다.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입이 잘안 털어지네요. 네, 저의 컨디션을 좀 볼라 했는데, 잘안 털어지네. 예. 네. 뭐, 아무튼 다들 새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조금, 아, 입이 좀안 떨어지네. 입이 좀안 떨어지네요. 입이 안 떨어져. 내년부터는 조금, 더 놀다 가라, 끝내라. 네, 아무튼. 아, 끌까? 그래서 아무튼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저는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살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네. 그리고 요즘 운동하고 책 읽고, 네. 음악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하고. 근데 만들고 있는 앨범을 좀 어떻게 하면 멋있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방송 감 잃은 게 아니고 편집을 잘 해주시는 거죠. 저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그동안은
제가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고,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안 좋은 코멘트나 DM이나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차단을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는데, 이제 너무 선을 넘는다거나, 너무 공적으로 저를 이렇게 어떻게 하려 그런다든가, 그러면 이제 좀 차단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이미 디스토피아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네, 저는 이제부터는 제 개인 공간에 있어서는 일단은 차단을 하면서 살것 같다 라는 거가 2022년의 첫 번째. 네. 이야기고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디스토피아를 설득하기보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유토피아들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해놨는데, 사실 이제 피처링으로 나가는 것들이나 뭐 그런 게, 뭐 언제 해놓은 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조연이고, 주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제 피처링들이 이제 뒤엉키는 거다 보니까,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 최근에는, 네. 그냥 유토피아를 보여주자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할것 같아요. 2022년부터는 더더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무슨 굉장한 얘기를 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무튼 두 번째는 2022년 1월부터는 제 모든 수익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기부를 마음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8년이 되겠죠? 8년 동안 제 수익의 몇 퍼센트를 계속해서 기부를 할것 같아요. 네. 2021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예술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검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선을 넘는, 사실 선을 넘고 깨는 사람들이 예술가인데, 그런 걸 하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선을 넘는 저의 활동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어떤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일이 선한 게 되는 거니까 좀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쌈디 형이 그 광고 수익을 기부하신 걸 보고, 예, 네, 확실히 이런 거는 알리는 게더 좋은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서, 네, 앞으로 매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가 될것 같아요. 2월 1일부터 저는, 네, 마흔까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마흔까지는 그래도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그 전에 관둘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네, 활동을 하는 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도 좀 하고, 좀, 예, 네,
누군가에게는 좀 선을 넘을 수도 있는 활동을 해도 제 마음과 에너지가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주변에를 봐도. 그래서 네, 흔히 메타버스라는 대전제에서 묶여서 이야기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대전제에서 그쪽으로 활동을 계속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네,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홀더라고 부르고, 제 모든 NFT 작품이 되든 상품이 되든 무엇이 됐든 그거를 홀더하시는 홀더들 한정해서 네, 저를 주축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DYOR이라고 Do Your Own Research.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심인 사람들과 좀 더 생산적인 소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더 발전적인 것을 도모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지 형이 가장 이 씬에서 제일 활발하고 그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형만큼 알고 있냐 하면 절대 아니고, 근데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댓글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답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 커뮤니티에 뭐, 모르겠어요. 재원은 적극적이고 진심인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어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약간, 어렸을 때, 음악 처음 했을 때, 설레던 그 무언가를 요즘 좀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콘서트. 사실, 콘서트를,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준비 중이에요. 네,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엎어질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허피형 공연 중에 벌스데이라는 공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허피형이, 벌스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낸 벌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근데 네, 엎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너무 하고 싶고 콘서트. 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도 하고 싶다. 그리고 준비 중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 잡 얘기인데 눈썹 스크래치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찼어요, 이제. 약간 남아있긴 한데. 전국 투어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곧 끌까요? 아무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찾아가면 깜짝 놀랄만한 것들 많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의 TMI? 제가 잠버릇이 좀 고약해서 이거 피어싱 뚫은 게 계속 아파요. 낫지를 않아요. 아침만 되면 다시 아프고 부어있고. 그래서 이제 막 부어있으니까 술을 좀 안 먹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거의 2주 넘게 안 먹은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참에 그냥 술도 끊을까?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술도 끊어버릴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루가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진짜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뭐, 예. 네.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자꾸 정면으로 잘라는데, 자꾸 이제, 뒤척이니까. 네,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사실, 감기 안 걸린 지 한 2, 3년 됐을걸요? 정말 건강합니다. 타투 더 하고 싶은 부분, 원래는 제가 12월에 네덜란드에 또 가서 이 타투들을 연장을 했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찼는데 더 채웠어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는 바람에 그 격리를 10일을 하게 돼야 돼가지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받는 사람 이름이 이제 요룬 프랑큰 이란 타투 아티스트인데 네덜란드에 있는 근데 그분이 막 웨이팅이 2, 3년씩 차있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다음 예약이 확정이 돼있지는 않아요. 근데 암튼 네, 내년 중에 이제 가서 뭐 이어나가야겠죠. 암튼 저의 스케줄은 한번 지금 끊긴 상태. 그래서 아쉽네요. 왜냐면 그게 가면은 막 이번에 가면은 3일을 받는 거였는데 그럼 굉장히 많이 채울 수 있었는데 아,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무한 긍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새로운 일들을 막 벌려가지고 생산적인 일들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그때의 행사들을 안 받아놨었는데 그것도 아쉽고 이번에 또 오미크론 되면서 또 행사들이 몇 개 날아갔는데 그래도 또 그 시간에 또 더 생산적인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슬슬 저의 데이터베이스가 뽕발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채식은 안 합니다. 이제 그만 끌까요? 11분이니까 한 12분에서 3분대에 끄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2022년에 예. 네. 아, 네. 미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했다가 또 엎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왜냐면 긍정적이고
어떤 자기 암시 이런 것들 제가 해왔거든요, 항상. 비전 보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 뒤에 보면은 LA 맨션 사진들을 이렇게 캔버스에다 사가지고 걸어놓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들이 진짜로 좀제 삶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최근 1, 2년을 돌아봤을 때 진짜로 이게 먹혔네? 그런 체감이 확 되니까 최근 한 두세 달은 완전한 긍정으로 좀 무장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두세 달까지는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네, 지금 그런 상태. 미친 추진력과 미친 긍정 상태. 네. 진지한 얘기 하나 하면, 모든 역경을 배움의 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적지특기를 치고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이게 실패, 지는 거 이런 게 그냥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배우면 되지. 성장하겠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모든 세상이 보이니까 와, 이거 무적지특기 친 기분 진짜로. 예. 그래서 요즘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안정한, 뭐 나중에 때가 되면, 공개할 수 있는 날들이 있겠죠? 진짜 때가 되면, 막 10년 뒤. 제가 진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길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제가 좀 더, 소위 말하는, 연예인 취급을 받고, 인기라는 것이 많아지면서, 그런 안정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딜? 들도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그냥 그런 데서 내가 진짜 이거를 왜 하고 싶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더 하게 되니까, 네, 다시 한번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서 지금, 네, 아무도 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네요. 입을 또 많이 털었네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2022년, 네, 행복하시고 긍정적이 돼서 우리, 네, 진짜로 한번 일 내봅시다. 네? 일 한번 내봅시다. 진짜로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관둔 생각이 뭐냐면, 이 공급이 무한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길죠? 공급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하러 가겠습니다. Win or learn. 이기거나 배우는 것뿐입니다. 지는 건 없어. 실패는 없습니다. 화이팅. 뭐가 되고 싶어요? 되세요. 하고 싶어요? 하세요.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엄청나게 실패하겠죠. 근데 그 실패들로 전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전 마흔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마흔에 LA에 200억, 300억 갖고, 맨션 갖고, 아니면 캐나다에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100%, 100%. 네, 제가 나플라시 피처링 가사에서 200억이란 숫자를 처음으로 꺼냈는데, 무한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저스티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십시오, 진짜로. 진짜 두고 보십시오.
가보자! 릴러야, 뭐하냐? 네, 릴러 마일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듣고 정말 아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우 빡쳐. 너무 잘해서 빡치는 네 그런 보컬 스킬의 소유자. 아무튼 17분이나 됐는데 뭐 여러분들도 원하던 바였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Peace out.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든 그 핵심 가치를 챙기시고 성공합시다. 그 성공의 가치가 무엇이 됐든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고 저 많이 찾아주시고 그럼 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행복하세요. 갈게요. 안녕.